숄더 로테이션은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. 동작 중 목과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들어올린 팔의 각도가 최대한 변하지 않게 주의하세요. 첫 번째 운동, 숄더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숄더 프레스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아, 없으세요? 아니요. 아, 있는데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네. 보면.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. 거의 기본적으로 어깨 운동할 때는 이 자세는 항상 하시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, 아시죠? 네. 이것만 해도. 네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잖아요, 숄더 프레스가. 근데 저희는 이 동작보다는 오늘은 좀 더 가동성에 집중을 해서 내렸다가, 네. 회전의 동작으로 로테이션만 시켜주시면 되세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 각도가 너무 위로 올라가면은 이 승모근이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내 어깨 선보다 살짝 아래. 자, 이 상태에서 다운, 업. 이렇게만 동작을 해주시면 되시고요. 자, 한 번 더 해볼게요. 네. 하나. 네, 좋아요. 네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복압을 좀 채워주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조금만 해도 지금 약간 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? 힘들어요, 저 지금. 네. 이제 정확한 자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. 네. 네. 이제 시연 씨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깨 이 정도? 잠시만요. 조금만 더. 네, 좋아요. 이 상태로? 네. 네. 내려가실 때도 조금 더 천천히. 빨리 내려가시면 이 무게 때문에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 힘을 좀 견디면서, 무게를 견디면서 내려갔다가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무게 견디면서 올라오시고. 확실히 천천히가 힘들어요. 힘들죠? 네, 좋아요. 잘하고 계세요. 자, 복부 쏙 넣으시고, 네, 마시고, 호흡 후, 네, 잘하고 계세요. 아까보다 훨씬 자세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. 이제 힘들죠? 자, 이제 내릴게요. 아, 왜 울려고 그래? 딱 힘들 때가 왔어. 딱 힘들 때. 아, 네. 아, 그래도 잘 해주셨고, 네. 하실 때 지금 다리가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무릎이 많이 펴지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. 네. 저도 이게 되게 심해서, 그래서 이 다리가 너무 펴진다기보다는 살짝 구부린 정도? 이게 지금 제가 살짝 구부린 정도예요. 저는 이제 다 피면 이렇게 되거든요. 저도요. 그렇죠. 네. 이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이렇게 무릎의 관절에 좋은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살짝 한 1cm만 구부린 정도로 유지를 네.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한 세트 한번 해볼게요. 내려놓을게요. 네, 잘하셨어요. 네,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.